홍동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8월은 5월만큼이나 풍성한 좋은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천군 생초면으로 왔는데요. 여기에 매매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좀 특별한 매매하는 땅이라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일단 가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땅 크기는 361평입니다. 정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을 제일 뒤쪽에 상당히 올라앉은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땅인데, 지금 현재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길을 낼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구거가 하나 있는데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잘 활용하면은 혹시 길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인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차를 밑에 마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불과 걸어서 한 3, 4분도 안 걸리지 싶습니다. 이 조그만한 이 농로길을 따라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작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한 50m는 채안 되어 보이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올라오면 전망이 참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땅 위쪽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땅 위쪽에서 여러분들께 땅 주위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땅 쪽으로 거의 다 올라왔고요. 지금 보시는 이 땅입니다. 이땅 안에서 바라봐도 전망이 좋고, 또 조금 위쪽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주위에는 이 마을 주민들이 농사 짓는 그런 풍경을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땅 위쪽에서 바라본 땅의 모습인데요. 여기 예전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었던 그런 흔적이 하나 있고요. 주위 풍경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직접 보면은 지금 여기 농사 짓는 모습은 보이진 않고요.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좋고, 마을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손에 잡힐 듯 시야에 들어오는 아주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마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주위에 온통 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전망이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이 땅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이 홍동심TV하고도 조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을 구입한 지가 작년 10월경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경에 구입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홍동심TV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홍동심TV를 보시다가 이 지리산 산청 쪽하고 인연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과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땅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굉장히 찔레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우리 이 장사익 그 가수님 공연이 매년마다 산청에서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 열리다가 올해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요. 한번 장사익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청으로 오셔서 이 산청군 차학면에서 하는데요. 5월 28일 오후 6시네요.
저도 몇번 구경을 갔었는데 정말 노래가 좋습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과 작년 10월경에 홍동심 TV를 보고 산청으로 내려오시고 싶어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팔려고 하시는데요. 어떤 뭐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한번 주인 되시는 분하고 제가 전화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선생님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충남 예산이요. 충남 예산. 네. 그러면은 이 땅은 여기 그 산청 생초에 있는 땅이잖아요. 네. 그 언제 사신 거예요, 이 땅을? 작년 10월 달에 그러면은 샀어요. 2021년 10월. 네. 그럼 지금 저기 땅산지뭐 6개월도 안 됐네요. 네, 한 7개월 된것 아, 같아요. 7개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저기 이 땅을 어떤 인연으로 사시게 됐어요? 네. 제가 그 홍동심 TV를 보면서 예. 그 산청 쪽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 들으면서 믿음이 가고 예. 또 살기 좋겠다 싶어서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을 했죠. 아, 땅을 보지도 안 하고. 그 예. 제가 뭐 저기 소개한 땅을 사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아, 제 영상을 보면서 지리산 이제 쪽으로 좋은 와서 예 살고 이미지를 싶었는데, 예. 마침 이제 다른, 쪽에서 이 땅을 내는 거를 보고, 네. 이 급하게 사신 거는 그죠? 땅을 보지도 안 하고.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럼 작년 10월에 사신 거구나. 이게 저기 땅이 몇평 정도 됩니까? 한 361평이요. 300. 61평. 아, 361평. 네. 아, 그러면은 7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뭐이또 땅을 팔아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겼어요? 네, 저기 그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서 살고 싶어서 계약을 무작정 했는데 예. 남편이 갑자기 예산 쪽에다 집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안 갔으면 하고 예. 예산에다가 이제 저기 그냥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저기, 그 선생님은 어쨌든 지리산 쪽에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네. 이 땅을 이제 덜컹 샀다가, 그때 당신은 그러면은 의논을 안 하신 거네. 네. 아, 의논 무슨 안 말씀인지 된 알겠습니다. 상태에서, 예. 그러면은, 지금 저기, 이 땅을, 그때 그, 파신 금액하고, 지금 파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얼마에 지금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남기지는 않고 제가 샀던 가격으로 그냥 팔았으면 해서요. 그래, 얼마 정도? 그래서 제가 1200에 샀는데, 네. 그 금액에 그냥 나갔으면 해요. 아, 1200만 원에? 네. 그러면은, 뭐, 부대 비용이라든가, 이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하면 손해잖아, 오히려. 그래도 그냥 손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그냥, 그러면은, 어쨌든, 1200에 사가지고, 1200에 파시는 거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 이 주인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또뭐 도의적인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느낍니다. 원체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기 때문에 이 많이 볼 때는 하루에 거의 한 30만 명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몇십만 명씩 이렇게 하루에 접속을 하시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는데요. 어쨌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리산이나 이 산청 함양 하동 쪽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가족과 함께 의논하시고 또 집이라든가 땅을 구하실 때는
이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런 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주인 되시는 분은 또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또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땅은 1200만 원에 지금 내놓으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길이 지금 현재로 뭐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1200만 원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신 있게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기에 뭐 농막 같은 것을 하나 짓고 300평이 넘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평이 넘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 등록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또 조그만한 이 하천이 있는데 계곡 같은 하천입니다. 우선 봐가지고는 물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또이 찾았습니다. 이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 물을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쪽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좀 정수를 한다든가 하면은 뭐 생활 용수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문제를 조금은 덜 수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이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요. 자세히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고여 있는 물이라면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을 수가 없을 것 같는데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을 활용한다면은 이 샘이 없을 동안에 이 조금은 물 부족을 덜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기 물이 흐르는 모습과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물이 아예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땅과 거의 접해 있는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땅 얘기는 뭐이 정도로 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 주인 되시는 분도 지리산에 오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지리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만큼이나 이잘 가족을 설득해서 다시 뭐 지리산을 오시고 싶다 하시는데요. 또이 땅은 좋은 분과 인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땅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땅에서 내려오다가 마을에 있는 한 할머니를 제가 뵀는데요. 84살 된 어르신이십니다. 예, 사연이 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저기, 마을에 그러면 몇년 사셨어요? 내 시집 왔고, 이거 다 21살에 시집 왔고, 80 넘이라. 80 넘? 하면 60년이 넘었어. 아, 여기 사신 지가? 하모. 아, 여기 살기 좋은갑다, 마을이. 야, 이 동네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 하모. 21살에 더군다나 시집 왔고, 이때까지 살았어. 그럼 80 넘이라, 내가. 몇 남매 두셨어요, 자기는? 사남매. 사남매? 응, 아들, 딸. 아유, 그래가지고 공부도 다 아들 둘, 시키고, 딸 둘. 공부도 다 시키고, 아들 둘, 딸 둘. 예. 아유, 좋네. 그래, 또, 그대로 또 다, 잘 살아. 잘 살아. 어머니 팔랑내는 낳았어. 딸너희, 아들너희, 그래. 근데, 그래 놨는데 아들은 공부를 시켜주고 아들은 그래, 부산 대학 거수고, 그래, 다. 근데 딸은 안 시켰네 공부를. 딸은, 이제, 올라들이나 안 시켰어. 나하고, 나 바로 밑에 하고 난 시켰어. 그 밑에는 다그 시켰어. 밑에 또 공부를 시키고. 아무 그 밑에는 고대했고, 옛날 그러면 고대했고, 다 시켰어. 엄마하고 아버지 저기 원망 많이 하셨겠는데 옛날에. 끝나도 엄마가 많이 했어. 우리 어머니도 내가 울었어.
울리서 말은 많이 나냐고. 내가 못했어. 17살 먹을 때. 아, 그래. 엄마한테 막 저기, 응, 다그안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아니, 그랬네. 응. 우리 어머니가 울대. 아, 울어요? 17살 먹는 그 지랄 했어. 아, 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대들고 그랬네. 아, 그 지금, 지금은 후회는 안 돼요? 그때 와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서 95세 돌아가셨어. 아, 많이 살았어. 지금은 이제 좀 후회가 되네.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농사만 하셨어요? 농사 짓지. 계속 어떤 농사 하셨는데? 나랑 농사 짓고 뭐, 니 키고 그랬어. 그래갖고, 우리 아들, 큰아들, 서울서 고대고대 했거든. 국제학고 서울서 했거든. 그래, 내가 고대학교 3학년 때 서울 밥해주러 갔디라. 서울 밥해주러 갔고, 밥만 해주고 있겠노? 고3 때. 그래서 식모 살았어. 밥해주고 아들 밥해서 해고 미리 보내고. 그또 다시 일을 하시네. 하면 일해 돈 벌어가지고 식모살이 하 식모 쓰. 아유, 고생 많이 또 하셨네. 교수집에. 교수집에. 교수집에 이어지죠. 어린이 친정 이렇게 고향 사람 왔다고 되게 좋아해. 정주인이 동상 이렇게. 정주희 아마 동생이라고. 동상이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어른 그게 정주인 아하하. 고향 아이요. 그래, 고향 사람이라 아마 고향 좋아했네. 사람이라고 나를 되게 좋아하대. 아. 그래 그 집에 일해주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가. 우리 아들이 또 해고해서 그리 와. 저녁 먹고 아, 그, 곤재배기로. 그래갖고 또그집 딸이 어, 고려대학 돼 있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 갔다 왔고 저녁 먹고 또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이름 정하라. 또 공부 가이죠. 응기 아, 여자분이. 하면 정하라 군기. 아이고, 참. 참그 집에 고맙죠. 그때 내가 그래 우리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나 정아 한번 내고 빚을 갖고 죽어야 돼. 이젠 네가 저녁 얻어먹고 공짜배기 공부 안 했나 가야 해 듣긴데 그 선생님 그 사람이 가셨어. 아이고야, 그래, 정아라는 분은 어디 살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갔어. 아, 유학을. 하면 아들도 유학 갔다 와갖고 서울대 교수하고 그래. 그래 교수하고. 딸도 유학 갔어. 유학 갔는데 그래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정아한테 빚을 좀 갖고 죽어야 돼. 마 내가 빚을 갚아야 돼. 핸드폰 찾아보니까 음딱해. 우리 아, 그렇구나. 큰아들한테. 그래, 정아라는 분을 여기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꼭 만나고 싶네요. 꼭 만나고 싶어. 꼭 만나서 그 내가 빚을. 이름이 그러면 무슨 정아예요, 그 이름이? 집에 이거라. 이정아네. 이정아라. 시청자 여러분, 이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찌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웠던 시절 서울에서 은혜를 입었던 이정아라는 분, 제가 볼 때는 이 정주영 현대가로 지금 기억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삼성가가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정아라는 분, 이 시성을 일단은 가지셨고, 또 고향이, 그 아버님 고향이 어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이 삼성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정아님, 그 당시 아버님은 대구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후에 또 아드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동심 TV가 그동안 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던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드린 그런 경험도 몇번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정아님, 혹시 아시는 분이나 또 본인이나 주위에 아시는 분 계시면 꼭 홍동신 TV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했어. 아이고, 전부 다잘 키우셨네, 보니까. 이 마을이, 이복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제법 살지요, 여기. 야, 한몇 가구나 돼요. 전에는 많았어. 지금 다 많았어요. 비싸. 아, 다 지금은 비싸. 집이 다 비고, 다 비싸. 믿지 다 말고. 어르신들만 아마 다 사시네. 믿고 없어. 할머니들 사시고. 아마 할머니만 지금 믿지 살고. 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은 믿지 사는 건 몰라. 전부 할머니들 혼자 살아. 할머니 혼자 살아. 나도 혼자 살고, 아이고, 젊은이 혼자 살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 여기랑 그런데 지금 사는 저기 할머니 손 한번 보자. 아이고, 할머니 손은 되게 곱네. 아직까지, 우리 딸 아들이 막 맛있는 거 자꾸 사내고 잘 먹어서 그래. 모두 내가 나이로 좀 닦게. 그래. 말좀 깨줄 거야. 말해. 응. 좀 주면 좋지. 내가 농사 지었고, 나 일도 못 해.
아이 너무 많다 이거 이래갖고 상추하고 그얘 대단했다. 그안 돼? 뭐 조금만 주지 그거 아이고 많은데 가서 끈이라도 해먹어. 응 그 소리 없나? 그냥 들고 가지 뭐 들어가, 그래 예, 들어가. 들고 갈게 들어. 오늘 얘기거리가 너무나 풍성했는데요 저는 떠나오면서 마늘과 상추도 얻어왔습니다 이땅 얘기도 좀 했고요 또 장사익 공연 얘기도 좀 했고 특히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고마움이라도 표하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정말 감동했는데요. 정원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써 50년 전의 일이 되었지만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 서울에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가해도 시켜주고 그 은혜를 50년 후에까지 갚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간직한 이 어르신의 사연이 어찌 가력하고 아름답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한 님입니다. 이정한 님꼭 홍동심 TV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 할머니 84대신 어르신의 시를 한편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록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문법적으로 서툰 점은 있을지언정 할머니의 삶의 무게, 시에 담긴 철학, 또이 시적 감각, 이 시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린 소녀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예쁜 시입니다. 저도 문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히 노벨 문학상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를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꽃 이야기. 친정 팔남매가 1년에 두번 여행을 하는데 올 가실에는 도고 온천에 갔다. 도고 외암마을 꽃박람회에서 꽃씨를 샀다. 너무나 좋아서 이 늦은 가을에 꽃밭을 청소하고 꽃씨를 뿌려놓았다. 이름은 몰라도 한팩 사가지고 왔는데 날씨가 추워서 벚꽃에 내놓지도 못하고 방에 놔뒀다. 글쓴 친구들이 부러워서 예쁜 꽃 이야기를 나도 한번 꼭 써보고 싶다고 했다. 글을 배울 때는 한기로 들어가면 한기로 흘리는데 꽃들 보니까 이 예쁜 것을 우찌 한번 써볼고 싶다.